장자가 말했다. 만약에 악한 짓을 하고도 이름을 나타내고 잘 사는 경우, 비록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주멸한다.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송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반대로 악덕한 자가 득세하고 잘 사는 사회는 악덕 사회이다. 저속한 사회에서는 간혹 악덕한 자가 잘 살고 뽐내는 수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에 의해 벌받고 주멸된다. 그것이 사회 정의이고 또 하늘의 뜻이자 천도 천리이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글지만 새거나 빠뜨리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에 죄를 짓게 되면 빌 곳이 없다. 제 3편 순명편. 바로 앞에 천명편과 밀접하게 이어지며 사람은 하늘의 명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섯 구절을 추려서 한 편으로 꾸몄다. 첫 구절은 논어에서 공자가 한 명언으로 이 편을 대표한다. 인간의 죽음이나 삶은 하늘이 명으로서 주고 부귀를 누리고 못 누리고도 하늘의 뜻에 매어 있다. 혹시라도 이 말을 지나친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성실한 노력까지 부정하는 듯이 오해하면 안 된다. 공자의 뜻은 절대적인 하늘과 하늘의 큰 도리를 터득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길어도 100년을 넘기기 어려운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미미하다. 끝없이 넓고 영원한 우주에 비하면 한 인간의 존재는 공중에 뜬 먼지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인간의 출생, 존재, 생존, 사망이 다 우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는 공간을 뜻하고 주는 시간을 뜻한다. 즉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생멸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지배하는가? 바로 절대자인 하늘이다.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 도리가 바로 하늘의 도리이고 자연 법칙도 그 천도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하거늘 무식하고 우매하고 탐욕스럽고 또 거만한 인간이 하늘과 천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어 공자가 이들을 깨우치고자 했다. 공자가 말했다. 죽음과 삶에는 명이 있고 부귀를 누림은 하늘에 매어 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의 뜻에 맞게 착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부귀도 하늘에 매어 있으며 하늘이 적절히 내려준다. 즉 하늘의 뜻과 도리를 따라 부지런히 생산하고 절약하고 아울러 사회나 국가를 위해 공덕을 세우면 부귀는 저절로 따른다는 것이다. 악하게 살면서 부귀를 억지로 탐내거나 취하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게 얻은 부귀는 물거품과 같이 이내 사라진다. 모든 일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뜬구름 같은 인생이 공연히 서두르며 안달을 떨고 있네. 위의 말을 지나친 숙명론적 언사로 인간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늘은 절대선의 상징으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따라서 악한 사람의 분수는 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존엄한 뜻이자 도리이다. 그렇거늘 하늘의 존재와 하늘의 깊은 뜻이나 도리도 모르고 뜬구름처럼 떠도는 인생들이 탐욕을 부리며 부귀 영화를 누려고 안달을 떨고 있지 않은가. 위의 말은 그러한 사람이나 태도를 탓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깊이 지녀야 할 말이다. 모든 일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뜬구름 같은 인생이 공연히 서두르며 안달을 떨고 있네.